추위 많이 타면 의심해봐야 하는 질환. 아무리 추운 날씨라고 해도 남들보다 심하게 추위를 타고 심하게 춥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영양결핍증.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발생하는 식이성 발열효과가 나타난다. 저칼로리 식품 위주로 먹으면 영양결핍증이 생겨 추위에 민감해진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몸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때 생기는 질환이다. 이 질환에 걸리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진다. 우울증. 심한 추위는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세로토닌 결핍이 추위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은 주로 햇빛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햇빛을 보기 힘든 겨울에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이런 사람일수록 추위도 잘 타게 된다.